네, 그동안 저희가 김성태 대표님이랑 사장님들의 고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잘 돌아가고, 애들이 일 잘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치만 이때 또 사장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불량품 때문인데요. 이 불량품이 발생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품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엄청 여러 개예요. 다잘 아시죠? 뭐 엄청 여러 개인데, 뭐 예를 들어 도면을 내가 뭐 옛날 도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생산에 반영이 안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객한테 어떤 납품이 가야 되는 시점, 그 시점을 못 맞춰가지고 품질 불량으로 이제 클레임을 때려 맞는 경우도 있고, 저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불량의 엄청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이전에 제조업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구매팀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리님, 이거 어제 보내주신 거 최종이에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어떤 게 파이널 버전인지를 파일로 관리하다 보면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른 팀에 항상 전화하게 되고, 메일 보내서 확인하게 되고, 뭐 그렇게 사람끼리 말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중간에 생기는 또 문제들, 또 휴먼 에러 같은 것들도 계속 생기고 문제가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파일 기반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몇개 얘기했었는데, 이 품질도 그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공간에 한 개의 데이터를 두고 김다신님하고 저하고 그거를 같이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이거를 저희는 뭐좀 있어 보이는 말로 싱글 소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진짜 최종인지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설계 도면도 그렇고, 아니면 고객의 납품이 제대로 가야 되는 그 시점도 그렇고, 우리는 데이터를 한 개만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불량은 이제 품질에서 오는 게 많았는데, 그런 싱글 소스 기반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설계 변경도 제각제각 반영할 수 있고 해서 그런 품질 기반의 불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은 뭐지? 같은 곳을 바라보면 업무를 하자.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 김성태 대표님은 이제 보내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보기. 안녕.